UFO를 향한 진실 공방, 과연 끝은 어디일까요? 이번엔 미 해군이 UFO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빠르게 비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동영상에 대해 UFO가 맞다고 전했습니다. 그러나 이 물체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수 없으며 어떤 힌트도 제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조 그래디셔 해군 대변인은 현지 시간 18일 CNN에 기밀 해제된 세 개의 군 동영상 속 물체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비행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.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기밀 해제된 세 건의 동영상 속에는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타원형 물체들이 적외선 센서에 의해 포착돼 있습니다. 2004년 촬영된 한 동영상에서도 한 물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비행해 화면 왼쪽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. 2015년 촬영된 다른 두 개의 동영상에서는 비행 물체들을 목격한 조종사들이 깜짝 놀라며 무엇인지 의아해하는 목소리들도 녹음돼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또 뵙겠습니다. 반응이 센 CBC 뉴스 아나운서 권호성이었습니다.